안녕하세요. 다산의류 원장 전명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푸시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푸시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른 버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동작시키는 형태입니다. 뭐 초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이런 푸시버튼이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시 버튼을 배울 때 항상 접점이라고 하는 거 배우고 그 접점은 A 접점과 B 접점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A 접점이 뭐고 B 접점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그것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푸시 버튼을 보게 되면은 여기 마치 계단의 형태처럼 한쪽은 이렇게 낮고 한쪽은 이렇게 접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영어로 잘 보이시나요? ON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거 NO라고 읽고요. 이쪽은 NC라고 읽어서 여기는 Normal Open이라고 하고 이쪽은 Normal Close. 그러니까 평상시에 Open, 열려 있게 되는 접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평상시에 닫혀 있는 접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길이 있다면은 이 길이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Open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단자가 밑에서 접촉자가 만나게 되어서 둘이 연결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오픈, 평소에는 이렇게 열려 있다가 내가 구동하게 되면은 닫히게 되는 거.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노멀 오픈 그리고 A 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A 접점은 알베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쓸때 A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들어오게 되죠? 똑같아요. 이라는 접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A 접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접점이 A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이 접점이 동작하게 되어서 붙는 것, 이걸 A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제가 이렇게 높이가 조금 이렇게 낮습니다. 낮게 된다는 것은 노멀, 뭐라고 했어요? 아까 close,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연결되어 있다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서로 이 접점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단자 연결이 이제 해제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두 개가 연결되어서 이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접점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를 끊는 접점, 브레이크 접점이라고 해서 B 접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평소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이 되는 접점을 A 접점, 평소에는 붙어 있다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끊어지는 접점을 B 접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모양이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이렇게 열고, 자, 조금 부셔도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어요.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왼쪽이 약간 낮은 접점, 비접점이라고 했고요. 자, 이 오른쪽이 A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열어볼게요. 짜잔. 열게 되면은, 대충 뭐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 밑에 철판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두 개가 연결되고 버튼을 떼게 되면 아래 두 개가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위에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가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두 개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래 두 개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이 노멀 오픈, 그 다음에 이쪽이 노멀 클로즈가 되고요. 자, 이쪽이 바로 일하는 접점 A 접점, 이쪽이 바로 끊는 접점 B 접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쪽은 평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죠? 지금 보세요, 연결되어 있지 않죠? 아, 이것도 한번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차차차차차.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평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이쪽이 바로 A 접점이고요. 여기에는 평소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B 접점입니다. 이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B 접점이 떨어지면서 A 접점이 붙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이쪽이 A 접점, 이쪽이 바로 B 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부시지 않은 자, 버튼을 가져오게 되면은 요렇게 우리가 배치할 수 있겠네요. 그쵸? NO, NC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전기를 연결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형태가 여러분 요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금 가정용 전원 두 가닥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두 개를 붙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바로 그런 쇼트, 단락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 두 선을 까게 되고요. 자, 두 개는 아직 전기를 제가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잡아도 괜찮지만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일종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접점을 풀어보게 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원 한쪽을 연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원 한쪽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반대편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렇게 램프로 한번 와보죠. 이 램프에다가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이 램프도 이렇게 단자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반대편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하나의 폐회로가 구성이 될수 있을까요? 폐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버튼의 한쪽이 램프의 한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전선을 하나 이렇게 살짝 잘라서 그 반대편이 램프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D자 모양으로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고 조이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눈앞에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사실 작업하기가 조금 어리숙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회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만히 볼까요? 일단 전원은 이렇게 쭉 들어와서요. 전원이 쭉 들어와서 자,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서 이 램프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회로가 완성이 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놔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전기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직 건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너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선을 타고 반대편으로 갈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전원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투입했고요. 자, 이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볼게요. 아, 보이시나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접점? A 접점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접촉자가 연결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혹시 반대의 접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전원을 내리고 이 스위치의 반대편을 보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A 접점에다가 연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A 접점이 아니라 B 접점 쪽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B 접점이라고 하면은 요 반대편에 있는 접점을 B 접점이라고 하게 되죠. 평소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가 버튼을 누를 때이 접점이 끊어지는 곳이 바로 B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의 즉 램프로 가는 선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평상시에는 전원이 쭉 들어와서 일단 스위치는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렇게 램프를 통과해서 평소에는 바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판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두개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브레이크, 접점이 끊어지게 되는 이런 회로가 열리게 됨으로써 전원이 이제 차단되게 되어서 램프가 꺼지게 되는 회로가 완성되게 됩니다. 제가 일단 전원을 한번 투입해 볼게요. 짜잔, 보세요. 전원을 투입한 즉시 램프에 점등이 됐죠.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누르는 동안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램프가 이렇게 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접점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램프가 반대로 동작되게 되네요. 여러분, 이런 것 혹시 주변에서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를 볼 때 이 비접점을 응용한 푸시 버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냉장고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조그만하게 문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문을 열게 되면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불이 켜지고요. 냉장고 문을 여러분들이 딱 닫게 되면은 이제 램프의 등이 꺼지게 되는 이런 비접점 회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댁에 있는 냉장고에도 응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전원을 다시 내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램프만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저는 이제 램프 대신에 뭘 한번 넣어볼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께 한번 버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버저는 띠잇 하고 소리가 나는 기구인데요. 이렇게 버저를 가져와서 이 버저의 소리가 나는 것들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버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보음이라든지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전기적 신호나 상태, 현상을 우리가 청각적으로 들려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인종 같은 것도 이런 버저 사용할 수 있고 전기 공사 와 관련된 어떤 뭐 자동제어 이쪽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저를 연결했어요. 버저 연결하니까 전원을 넣자마자 아마 버저가 띠 울릴 겁니다. 여러분 그 혹시 이어폰 끼고 계신다면 소리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버저를 누르게 되면은 자,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지금 버튼에서 손 떼면은 계속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끄러우시죠, 그렇죠? 그래도 한번 소리 떼볼게, 손 떼볼게요. 다시 한번 손 떼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볼륨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접점이었나요? 이제 비접점이었었죠. 비접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만 동작하도록 이제 A접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접점을 쓰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A접점 쪽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동작은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이 버저가 울리게 될 겁니다. 한번 자, 이렇게 전원을 일단 투입했고요. 제가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는 동안 네,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하게 부하 두 종류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램프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버저도 보여드렸죠.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버저 대신에 뭐 솔레노이드 밸브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단상 모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기구들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 버튼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버튼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 버튼에는 A접점도 있고 B접점도 있다. 이런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그 A접점은 평소에는 끊어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다. 그 다음에 평소에 연결되어 있다가 버튼을 누를 때 끊어지는 것은 바로 비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두 개를 쓰든지 아니면 이쪽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쓰거나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은 아무런 전기적으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두 개는 절대 버튼 을 누르거나 땜으로써 전기적으로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버튼의 A접점과 B접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혹시 푸시버튼을 보실 일이 있다면 이 버튼의 접점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마칠게요. 다산이드 원장 전명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